모십니다. 끝맺는 이유는 그 때에 대한 연연할 것이 아니다.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를 깨닫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당부가 아니겠는가. 결국 본서는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 주권자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공의로운 역사하심의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히 계획과 성취를 이뤄나가시는 분이다. 그분의 주권적 섭리는 지나온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신실함과 의로이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부단히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016년도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입니다. 조금 전 담임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6년이고 2017년이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여전해야 되겠습니다. 담임장 목사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 압니다. 이제 내년에도 계속 그 원로 목사님으로서 많은 일, 더 건강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신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수공교회가 새벽마다 실시해왔던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범국 82일 딜레이 금식 기도가 오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좀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 아니고 내 욕심만 차리고 우리 조그마한 어떤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러한 그 3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의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구태여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다만 주님께서는 언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성실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진리를 보겠습니다. 성도가 생활에 있어 정말로 훌륭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더 큰 꿈과
꿈과 소망과 비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주기도 문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여호와여,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유권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주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서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 가지고 나온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일치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